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몽고메리 한글학교 기금마련 골프데이에 오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은 최문석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죠? 문안위원 원장.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 몽고메리 한인회 부회장님 전성훈 부회장님 대사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몽고메리 한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성훈입니다. 정말 이 뜻깊은 대회를 모두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한인회 회장님 조창원 회장님이 여기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라운딩 되시고요. 그리고 홀인원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경기 진행 상황 진행 룰을 알려줄 한인회 골프협회 총무를 맡고 있는 최인석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인회 골프협회 총무 최인석입니다. 오늘 룰은 A조는 핸디가 12개까지고 B조는 13개부터 시작입니다. 여성조는 다 동일로 해서 핸디 그냥 적용해서 결산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A조는 저 4개 존홀 홀인원이 있고, 그리고 A조는 2번 뭐지 근접 A조는 16번, 그리고 B조는 7번 홀이고 여성조는 11번 홀입니다. 그리고 장타 같은 경우는 9번 홀, A조가 9번 홀, B조가 4번 홀, 여성조 3번 홀. 그리고 A조는 티박스를 사용하고 B조는 3번 티박스고 여성조는 4번 티박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룰은 저희가 해저드에 빠졌을 때는 가깝지 않은 데서 두 클럽 이내로 드랍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 나무 뿌리는 언플레이업을 없습니다. 언플레이업을 하는데 무조건 원벌타 언플레이업을 외치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벌타 드랍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저드 표시가 없는 데는 로스트볼로 간주하고 투볼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플레이 잠정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잠정구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파트리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파트리 4개가 홀인원이 다 여기 만 불씩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티박스를 여기다 세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세팅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A조가 2번 티박스, B조가 3번 티박스인데 되도록이면 야리지 보시고 A조도 3번 티박스에서 파트리 맞추셔서 하세요. 150만 넘으면 되니까. 모아놨어요? 모아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파트리는 홀인원 때문에 A조, B조 상관없이 150만 뒤에 맞춰놨으니까 거기서 치샷 하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135야드 파트리는 다 4개 다. 오늘 뭐 꼭 누구라도 한 분, 지난 6년, 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보험비 엄청 썼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꼭 한 번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요? 그건 아시잖아요. 쩍. 같이 알려주세요. 하세요. 네.
어? 괜찮아. 죽지는 않아요. 아, 역시 도박이야. 글씨야? 오, 굿샷. 굿샷. 조선의 4대 왕인 세종대왕님께서 집회제를 통해서 훈민정음 폐례범을 통해서 우리 한글을 반포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삼합이 아니할세 아시죠? 그리고 1989년 6월에 우리 2900개 언어 중에 유일하게 한글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글이 정말 역사가 깊고 또 세계 어느 나라 언어에 비해서 정말 우수하다는 언어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영어 좀 못한다고 해서 줄을 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한글 기금 마련 한글학교 기금 마련 골프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살펴보면서 영어를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글에 관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이라는 순우리말. 네, 정답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답 시나브로. 시나브로 뭔지 아시죠? 저희가 방금 문제를 한 세 문제에 출제해봤는데 너무 좀 우리가 좀 이세들을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글학교 기금 마련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문제 하나 더 갈게요. 타이틀 리스트. 볼! 볼 하나 더 갈게요. 쉬운 거예요. 다 누구나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제가 문제에 가져오진 않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섬주섬 우리가 먹는 거. 뭐라 그래요? 술 우리만. 손 들고 제가 호명하면 정답 말씀해주세요. 우리 저기 예, 하얀 모자. 예, 맞아요. 우리 최병일 동남부 연합회 회장님께서 축사 간단히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남아연합회 연합회장으로 부사하고 있는 최대입니다. 제가 문별이에 몇 번 왔지만 항상 보면 자주 오고 싶어 하는 곳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창원 회장님의 한국에 나가 계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글학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원근각제에서 이렇게 맨피스 그리고 범인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천성기 이사장님 그리고 전성훈 부회장님 구기용 사무총장님
그리고 또 골프협회 관계자분들 이렇게 성대하게 이게 골프대회를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날씨 덥지만 이게 화기애애하게 친구를 보고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몽고메리 한인회는 동남부에서도 아주 상당히 비중이 큰 한인회입니다. 저희들이 동남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 이 몽고메리처럼 이렇게 단합이 되고 멋진 한인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몽고메리 한인회의 발전을 빌면서 이상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진 어거스타 골프협회 회장님께서 잠깐 또 안녕하십니까. 어거스타 한인골프협회 회장 최영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몽고메리 한글학교 자선기금 마련 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동남부에서 메이저라고 불리는 빈치컵 그리고 몽고메리 제네시스 그리고 저희 메스터즈가 있습니다. 이번 메스터즈가 저희가 항상 4월 말에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게 이번 달 말 6월 27일날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선착순 140명으로 제안을 주었었는데 140명이 좀 찼습니다. 찼지만 제가 특별히 몽고메리 분들에게는 몽고메리 분들도 벌써 제가 알기로는 14명이 지금 접수를 하셨는데 몽고메리 분들이 지금 접수를 하신다면 제가 카트를 대여를 해서라도 몽고메리 분들은 제가 손수 직접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청정기. 제가 계속 지금 마음이 뜨거워요. 에어클리너 영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에어클리너 공기청정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꼽으셨나요? 자, 누르
예, 축하드립니다. 자, B조 장타. 뭐 이게 제가 아는 분인 것 같은데 저기 장타 이렇게 치시는지 몰랐습니다. 김영만 씨. 김영만 씨. 한동안 안 보시는데 어디 가서 볼 깎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볼 깎고 오신 것 같아요. 앞에 요 사진 한번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조 장타, A조. 최영진 씨. 영진아, 한번 최영진 씨, 한번 장타. 10만 센 사람, 원래 여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격투기 뭐, 크게 꽤 많아요. 저희 청불도 있고 하니까, 요 시상체가 바로 마치고, 제가 배달이 빨리 끝나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성조. 여성조 시상하겠습니다. 여성조. 여성조는 뭐 인원도 인원이고 해서 원래 저희가 원래 골프 협회에서 하던 채점 방식이 있었어요. 여성조 1등은 저희가 최고 그로스로 제일 잘 치신 분. 나머지 분들은 2, 3등은 오늘 핸디 우리 저 조찬호 회장님이 언더2를 했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동일하게 언더2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2, 3등은 그로스 플레이가 아니라 핸디 순이에요. 핸디 순. 언더2. 자, 3등. 핸디 16분 3등. 자, 여성조. 핸디 16개 놓으시고 오늘 14개 86타 치신 서준영씨. 자, 부상으로는 대부분이 가방을 저쪽에 한번 봐주시고요, 저쪽에. 저쪽에. 저 보지 마시고, 저쪽에. 저쪽에. 자, 여자부 2등. 사실 여자부 1등, 2등은 스코어가 똑같아요, 그로스로. 사실. 84타 두 분이 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나, 저희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로우 핸디. 그 다음에 핸디가 로우에도 똑같을 때는 저희는 다른 지역들은 핸디캡 홀을 따지지만 저희는 버디수, 버디를 누가 많이 했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파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일단 핸디에서 2등이 밀렸어요. 밀렸는데 그분이 또 공교롭게도 본인 핸디에 투어드를 치셨어요. 오늘 커트라인에 딱 맞게 또 핸디가 제일 높으셔서 핸디 12개 놓으시고 핸디 12개? 14개, 핸디 14개 놓으시고 오늘 84타 치신 전연아씨. 자, 부상으로는 요것도 핫한 마사지 기계, 제일 핫한 겁니다. 요 200불 상당의 마사지 기계입니다. 250불이었죠. 자, 여성부 1등 핸디 테네 84타 치셨습니다. 제 그룹이 다 치셨습니다. 탁선이씨. 자, 부상으로는 부상의 랜디파인 꺼드립니다. 혹시나 마음에 안 드시면 요 상품은 요 10일동 가서 교환하셔도 됩니다. 환영해서 오셨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조, 엠비스 조차는 잠깐 나오셔서 시상식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B조는 많은 분들이 제일 쟁쟁하게 출전을 하셨는데, 한 66명이 출전하셨어요, B조에서. 근데 오늘 우리 회장님이 딱 뽑아주신 투원도에 걸린 사람이 정확하게 딱 세 분이에요. 세 분, 투원도에 걸린 사람이 정확히 세 분. 1, 2, 3명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디들에서 밀렸어요, 이 분이. 핸디들 20개 놓고 나오셔서 90타 치신 황창권 씨.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저희 대회 때 항상 축하해주셨는데 딱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부상으로는 태어나는 골프 경기였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B조 1등, 2등은 동타예요. 동타에 핸디도 똑같아요. 핸디가 18개씩 놓고 나왔었는데 두 분 다 88타를 치셨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버디도 또 한 개 한 개 똑같이 하셨어. 여기 포인트 두 개다. 그 다음에 이제 파순을 따져보니까 1등 하신 분이 파가 6개, 2등 하신 분이 파가 5개. 자, 2등 최명일 씨. 그 상품으로는 마사지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한번 봐주시고요. 앞쪽에요. 네, 감사합니다. B조 1등. 뭐 아까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핸디에 버디 똑같고 파가 한 개 더 하셨어요. 이분이 파를. 파가 똑같았으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뻔 했는데, 파가 한 개 여섯 개 하셨더라고요. 1등, 김영근 씨.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처음 한 패션 팀을 보는 것 같아요. 한 해에 대해 보니까. 네, 부상으로는 구신의 왼쪽 파이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남부 협회장님께서 하나 뽑으셨습니다. 자, 900불짜리. 385! 385! 880! 880! 880! 880! 맥케이가 우리 그 한국에서 케이팝 스타 박진영, 양면석, 그다음에 또 누구였죠? 보아 심사위원 해가지고 탑 5까지 갔어요. 탑 5까지 갔는데 그 지금도 유튜브에 맥케이라고 치면 연주할 때 노래하고 연주 기타를 기가 막히게 쳐요. 정말 기가 막히게 기타를 치는데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맥케이 노래 한 곡 뽑아주면 됐어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는데 그냥 저의 노래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잘. But I'm deeper than the others think they see. I'm into roses and all the other romantic things. Already pull me up so I can spread my wings. Because I'm gonna have you, we gon' make some memories. Whoa, babe, I think I could fall for you in this very moment. So go and take a couple shots and puff pass. Don't rush it, babe, I wanna make it last. In this romantic month of June, I wanna spend it all with you. A조 저 신청하겠습니다. 네, A조가 해도 저희 그 이거는 스트로크 플레이로 핸디 적용 안 하고 이제 맞다 이거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3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등 지금 78타 6개 오바 해가지고 2명이 나왔는데 근데 저희가 그 버디 순으로 끊거든요. 그래서 버디가 2개 1개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한 명이 저기 떨어져가지고 저기 78타를 친 황보준호 3등. 아, 이거야, 여기 이리 잡은 거야.
자, 제가 길이 한번 할게요. 자, 길이 한번 해서. 자, 하나 뽑아주시겠습니다. 자, 전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1등. 캐시 천불. 캐시 천불입니다, 이거. 이거 텍스 띈 건가요? 아니면은? 텍스. 노 텍스래요. 자진신고. 자진신고. 나중에 IRS에서 나온대요, 이거. 천불 때문에.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어, 뒤집어서 들었어. Sorry. 자. 천천히 쫄면서. 아, 반대편이야. 자, 다시. 자, 한번 볼게요. 야, 385! 385! 385 안 계신 분들 집에 가셔도 돼요, 이제. 집에, 아니, 진짜 가지 마시고요. 자, 385. 자, 그 다음 뒷자리 저도 못 봤어요, 지금. 자, 한번 쬐볼게요.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바로 두. 내 거 몇 번이에요? 저는 나가리 됐대요. 38호 9. 자, 이제 두 개 바로 부를게요. 애간자 그만 태울게요. 저 나쁜 남자 한 자리 더 불러보래요. 우리 회장님 한 자리 더 불러보래요. 저 나쁜 남자 만들었어요. 자, 천천히 7. 다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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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이에요? 뭐야? 숫자 10개 되면 두 명밖에 없어. 네 명, 세 명. 자, 기자들 타시고, 똥줄 타시고, 관략근에 힘 주시고, 마지막 갈게요! 네! 들고 화이팅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